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같이 이제 나누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라이노 C샵 스크립팅이랑 라이노 파이썬 스크립팅에 대한 장단점을 여쭤보셨어요. 사실 이 비슷한 비디오들은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한번 또 정리하는 개념으로 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때 사실 질문자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달라진다기보다도 설명을 어떤 단계까지 해드릴 수 있을까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비디오를 몇개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디오로는 파이썬 배워야 될까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라이노 파이썬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디오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를 위한 C샵이라는 비디오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C샵에 대한 개념들, 그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개념들을 뜯어서 이제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보면은 지금 아마 이 비디오랑 좀 많이 겹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더 곱씹어 보면은 중요한 건 라이노 파이썬이죠. 그냥 파이썬이 아니라. 그리고 라이노 C샵인 거죠. 그 관점에서도 이제 좀할 얘기가 있는데 우선 라이노를 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기너 분들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업에서 혹은 코딩을 주로 해왔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라이노에 있는 기능들 라이노에서 제공되는 뭐 커브라든지 폴리라인이라든지 뭐 메쉬라든지 뷰랩 같은 것들을 스크립팅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려면 주로 뭐냐면 라이노에서 제공되는 API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한 알고리즘을 짤 필요까지는 없어요. 수학적인 알고리즘까지는 짤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 포인트를 가지고 폴리라인을 만들거나 커브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뭐 익스트루전을 해라. 벌써 지금 4개 정도의 API 쓴 거거든요. 이 API가 있어요. 라이노에는. 근데 이게 파이썬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C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라이노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보너스 팩으로 내가 그라스호퍼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파이썬이나 C샵을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뭐 어렵지 않다. 그냥 아이콘 클릭하는 거를 글로 기술하면 돼요. 근데 그 글로 기술할 때 파이썬 같은 경우에 파이썬 문법이 있고요. C#엔 C#에 문법이 있는 거예요. 이 문법의 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문법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언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CS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뭐 파이썬 갖고 코딩을 공부하고 시작하고 좀 개념을 잡고 뭐 어린 아이들도 파이썬 많이 하죠. 뭐 단순한 무슨 웹 프로그래밍을 만든다던가 서버 프로그래밍 만든다던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식률이 좋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막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좀더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게 그거죠. 사실 타입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의 자료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결국에는 메모리거든요, 메모리. 메모리가 무수하게 많아요. 뭐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가 무수하게 많은데 그 메모리에서 내가 변수들을 집어넣는 거야. 이 메모리는 변수 A로 접근할 거고 이 메모리는 변수 B로 접근할 거야. 이 메모리를 무한정 할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A는 숫자야. 그럼 숫자라고 하면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그 메모리 그 용량이 있거든요. 뭐이 정도면 8바이트면 충분해. 뭐 4바이트면 충분해. 약간 이렇게 이제 컴퓨터 공학, 컴퓨터 처음에 개발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했냐면 처음에 컴퓨터가 도입이 됐을 때 메모리 값도 비쌌고 메모리가 막 32K, 64K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잘 활용하는 게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속도지만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같이 디자인 스크립팅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의. 뭐 메모리가 어디 렉이 생기고 누수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고 적은 할당량을 가지고서 효과적으로 돌리고 막 이런 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일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지만 그 양날의 검처럼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점은 좀 이따 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뭐 포인트를 놓고 커브를 놓고 했을 때 원래대로 하면은 이걸 선언을 해야 돼. 선언. 나 여기다가 라인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라인에 맞게끔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이썬이 알아서 뒷단에서 해주죠. 그래서 그냥 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편하죠. 왜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어떤 형태가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뭐 포인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커브 데이터도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타입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타입이 없다기보다도 뒷단에서는 그거를 다 리졸브 시켜놨겠죠. 근데 사용자 엔드에서는 유저 사이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일이 다 할당을 해주셔야 돼요. 일일이. 물론 이제 뭐 C나 C++처럼 메모리를 어자인하고 다시 메모리를 소거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해줘야 되냐면은 난 이 메모리에, 그러니까 나는 이 변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이것까지는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들어가는 데이터가 반드시 이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는 반드시 이거여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자동차 수동 운전은 그냥 자동 운전. 자동 운전은 그냥 기어가 알아서 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하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계속 운전을 하고 막 카 레이서 같이 RPM 자동차 RPM을 일정 유지시키고 막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토면은 이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이 많죠. 운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동일 경우에는 이게 익숙해지면 엄청 편하죠. 뭐 예를 들면은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린 곳에서는 뭐 기아 뭐 1단 2단으로 해서 RPM 얼마큼 유지해서 간다라든지 이런 문제 대체 능력이 굉장히 이 수동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약간 비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C# 같이 타입트 랭귀지, 자료형을 선언해야 되는 랭귀지 같은 경우는 뭐 자바라든지 타입스크립트, 뭐 C#, 뭐 C++, 뭐 이런 식의 언어들의 계열에서는 타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입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힘든데 막 타입도 넣어야 되고 이거 안 돼. 보니까 막 플로트랑 더블이랑 막 이런 자료형의 차이가 있고 혹은 내가 포인트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다 커브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스트릭트하다. 되게 엄격하다. 그래서 그런 엄격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나의 실수를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대용량의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좀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라이브러리를 구축해가지고 여러 명에서 팀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서는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타입트 랭귀지로 가는 게 맞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도 사실 타입이 없거든요. 타입이 없다기보다도 어쨌든 뭐 타입이 되게 루스하죠. 근데 거의 타입스크립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게 타입이 있음으로써 얻는 베네핏이 너무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하는 경우에는 그냥 파이썬으로 써요. 편하니까. 막 20줄, 30줄 걸리는 거를 뭐 5줄, 뭐 4줄 안에 끝낼 수도 있으니까 좀 비약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타입이 없는 언어들은 특별히 데이터 같은 프로세싱 할 때 생각해보세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보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보면 되는데 이럴 때 이상 사양들 다 타입을 만들어주고 엄청 복잡하단 말이에요. 아, 제이슨 파싱 같은 거 할 때. 제이슨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어떤 CSV 같이 엑셀처럼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인데 이것들은 계속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래피드 프로토타이핑하고 데이터 프로세스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파이썬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일회성. 저도 사실은 그 파이썬으로도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 그냥 잘 그렇게 관리는 안 해요. 그래서 사실 파이썬도 버전이 업되면서 타입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무조건 타입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돌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바라는 타입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코드가 돌고 이 코드를 관리 유지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그 코드를 봐도 이게 그거였네 딱 알아요. 왜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타입만 알면은 이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요약을 1차적으로 하면은 파이썬, C#, 요 두 개를 좀 나눠보면은 그렇게 타입을 가지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 자체도 아무래도 C#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많아 막 세미콜론도 붙이고 뭐 중괄호도 열고 이러는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는 탭으로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네 칸, 두 칸 그 뒤로 밀면 그 스콥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이썬은 워낙에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편하고 쉽게
그러니까 파이썬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에 뭐 이렇게 여러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기서 뭔가 달라의 승부를 볼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가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좀 빨리 어떤 자기 현업에서 이제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가 점점 높아지니까 다 CS 전공하는 사람들만 하면 어떡해.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자동차가 많아진다고 운전기사만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이제 보편화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운전을 하는 거야. 20살만 넘으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파이썬 같은 언어도 마치 자동차도 오토매틱 자동차가 좀더 편하듯이 대중화를 선도했듯이 그렇게 파이썬이 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비디오 보셔도 나오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윈도우즈 플랫폼을 쓸 경우에는 왜냐면 C#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다이나모라든지 맥스 마야 그다음에 뭐 래빗 라이노 이런 것들 다 C샵이 지원되죠.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알면 여러 개에 접근할 수 있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윈도우즈 플랫폼이라기보다도 그냥 그좀 다른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마야에도 파이썬이 지원되고요. 맥스에서 파이썬이 지원이 되고, 라이노에서도 파이썬이 지원이 되죠. 그래서 그래픽 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파이썬을 지원해줘요. 그만큼 인기도 좋고, 배우기 편하고, 이식률이 좋아서,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이식을 시켜가지고서 확장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파이썬이 이제 장점이 있다 정도로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걸한번더 상기시키면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라이노잖아. 라이노 C샵, 라이노 파이썬.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노의 문법을 이해를 하고, 그 비디오 제가 하나 걸어드릴게요. 라이노 문법을 이해하고, 라이노 디자인 프로세스에 익숙하면 코딩을 잘해.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은 CS 뭐 10년, 20년 현업에서 뭐 전공하고 일한 사람도 라이노 스크립팅 하라 그러면은 처음엔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면 디자인 프로시저를 모르거든. API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툴에 대한 이해,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도 사실 코딩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교육기관에서 티칭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능력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라이노 파이썬만 할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시장, 취직 시장에서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좋다라더라, 취직이 잘 된다더라, 더 좋은 인재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2021년. 2025년, 2030년 뒤로 갈수록 더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꼭 라이노 파이썬에만 하지 말고 그냥 근본적으로 나는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나의 디자인 혹은 나의 디시전 메이킹 할때 쓰는 어떤 그런 도구로 활용할 거다. 이 컴퓨팅 파워를.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파이썬도 공부하셔서 라이노를 뛰어나오고 C샵도 공부하셔가지고 뛰어나오고 결국에는 C샵을 많이 하잖아요. 파이썬이 늘어요. 또 파이썬을 많이 하잖아요. C샵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언어가 그나물의 급알이거든요. 예.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고, 뭐, 일본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언어나 쓰는 단어, 문법, 논리, 구조,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한 부분을 잘하면 그거를 그냥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공부를 할 때, 스크립트로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썬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타이프트 언어, 또 C샵이나 자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결국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다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뭐 메모리 관리 혹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코딩 짤 때, 알고리즘 짤 때, 타임 컴플렉시티라든지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메모리 컴플렉시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막 수학적인 부분도 좀 공부를 하시고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뭐 OOP라든지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어에 상관없어요. 문법에 상관없이 개념이에요, 개념. 내가 만약에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했을 때, 뭐, 국어로 이야기하냐, 영어로 이야기하냐의 차이처럼, 그런 개념,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컴퓨터를 활용할 때 어떤 그 기계들을 활용하는 그 방법론들, 효율화시키는 방법론들은 사실 언어에 지장을 받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은 가치 상승이 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몸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실력이 여러분들, 비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가다가 이게 기하급수로 올라가거든요. 이 기하급수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 김연아가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뭐 물이 100도까지 끓는다. 99도까지는 끓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거야. 100도까지 가야지 그게 화학 반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단계까지만 딱 가면은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딱 보면 보여. 아 이거 이렇게 개발되겠네. 이렇게 발전하겠네. 나 이것만 하면 되겠네. 아 이게 이게 다르니까 이것만 딱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매번 새로운 게 나오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2단계면요, 이거는 시간 계속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딴 거 안에서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파이썬에 대한 뭐 기초 강좌 제가 올려드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파이썬으로, 그러니까 라이노 파이썬을 했던 그 자료들도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열성적인 멤버십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파이썬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챌린지라고 해서 좀 더 떨어하게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올리는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샵도 제가 문법 강좌를 만들어놨어요. 멤버십 워크샵 분들에게. 그래서 C샵 문법 강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C샵 그 디자인 스크립트는 제가 따로 그냥 퍼블릭으로 올려놨죠. 이런 것들 통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왜 그런 거 있어요. 농구공을 던질 때 팔을 어떻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점프로 물론 중요한데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많이 던져봐야 돼. 던지면서 이게 같이 병행돼야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예. 너무 한쪽에만 집착해가지고 아 문법만 공부하다가 뭐 C샵만 공부하다가 뭐 파이썬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지쳐서 힘들어요. 저는 파이썬 공부하다 지치면은 라이노 파이썬 하고요. 라이노 파이썬 하다 지치면 C샵 공부하고요. C샵 공부하다 지치면은 C샵 디자인 스크립팅 라이노 하고요.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렸어. 계속 까먹는 속도보다 집어넣는 속도 더 빠르게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그 자라나시는 새싹분들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접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 뭐 말은 여기저기서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 좀 인더스트리 확장이 좀 어차피 확장이 돼요. 근데 이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질문 언제든지 주시고요. 내가 모르면 상대편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쌓아놓으면 후배님들이 또 오셔서 보시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분야가 디자인이랑 코딩 약간 달 수 있겠지만 이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진짜 호랑이 등짝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가시면 취직 혹은 뭐 연봉 국내를 떠나서 해외적으로도 이런 인력들은 제가 쭉 보면은 항상 모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틈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플랜을 보고 전략적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